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프록시 서버를 설치를 해서 이 BWF 대상으로 우리가 웹패킹을 좀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프록시 서버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우선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원래는 네트워크 프록시 서버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질문에서는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 서버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 쪽에서 웹 차단 솔루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도 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악성 코드들을 탐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프록시 서버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개인 PC들이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프록시 서버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인터넷 아니면 이제 뭐 관련된 서버 쪽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정보들이 이제 캐시 서버처럼 이제 남겨지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웹 프록시 서버도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웹 프록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개인 PC 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개인 PC의 이제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인 PC 쪽에 설치가 됩니다. 예,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단이 아니고 개인 PC 쪽이죠. 그래서 개인 PC 쪽에 이제 설치가 되면서 중간에 우리가 이제 바깥쪽 서버, 특히 이제 웹 서버, 이 BWF 같은 이제 웹 서버 대상자로 로그인을 할 접속을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요청 정보죠. 요청 정보는 이제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정보들이 나갈 때, 밖에 나갈 때, 이제 프록시 쪽에서 중간에 인터셉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관련된 패킷들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버 쪽에 원하는 값들로 이제 조작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웹 프록시 서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웹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버 쪽에다가 중간에 또 전달을 할 것이고요. 서버는 그러면은 이쪽으로 우리가 다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값, 우리가 응답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답값이라고 하는 리스판스 값들을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웹 프록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브라우저, 우리가 브라우저 쪽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중간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리퀘스트 값,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 날라오는 리스판스 값, 이렇게, 이런 값들을 중간중간에다가 우리가 잡아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격들을 조작을 한다거나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 쪽에 오는 이런 응답값인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된 것들은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우리가 우회를 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목적들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동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웹 취약점 진단 도구로도 이웹 프록시 서버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웹 프록시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요 도구들을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프 스위트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개발사인데 다운로드 버프 스위트 커뮤니티 버전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는 이제 프로 버전도 있는데 프로 버전은 나중에 이제 웹 스캐너까지 있는 것들이 프로 버전이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살려면은 이게 보통 한 500달러에서 1년 라이센스가 보통 한 500달러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고 뭐 600달러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꽤 비싸죠. 예, 좀 부담스럽다. 개인이 사기에는. 근데 뭐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아무튼 다운로드 버프 스위트 커뮤니티 에디션을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다이렉트로 이제 다운로드가 받는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에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윈도우즈 버전이 있고 뭐 리눅스 버전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으로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제 다음 누르시면은 예,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 과정들은
저희가 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버프 스위트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실행을 시키시면 되고요. 실행할 때 이제 프로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세팅했던 것들이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temporary project in memory 프로 버전에서만 이제 오픈을 할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고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next 그다음에 이거는 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팅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요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이 프록시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록시를 바라보게 만들 건데 그 프록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브라우저에서 이 프록시를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팅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브라우저 쪽에 프록시 세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이제 맨날 풀고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브라우저 쪽에 확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크롬 웹 스토어 다운로드 방문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어떤 걸 검색하냐면 팍스 프록셔 프록시, 예, 팍스 프록시인가? 예, 팍시 프록시죠. 퍽시 프록시. 그래서 퍽시 프록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치. 자, 크롬에 추가를 할 것이고요.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되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게 추가가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을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해주시고 얘를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부터 얘가 설치되면은 이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프록시 설정은 얘로 의해서 제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옵션 정보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프록시.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add.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 웹 프록시면 뭐 기본 프록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7.0.0.1. 그 다음 여기는 808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세개 채워주시면 되고요. 왜 8080이냐?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록시가 8080으로 얘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거 옵션들 세팅을 보게 될 건데, 이쪽에 세팅 보시면 8080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후에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8080을 사용하고 싶고 있지 않다나, 아니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8080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도 바꿔주고, 저기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얘는 프록시 서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 프록시 서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개인 브라우저는 얘를 통해서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록시 세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저거 같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이렇게 프록시를 선택을 해요. 그럼 프록시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웹 프록시를 여기를 종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프 스위터가 있을 건데 이 버프 스위터를 만약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가 완료가 된 다음에는 이 퍽시 프록시를 다시 디세이블로 해 주셔야만이 다시 인터넷이 수월하게 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요거 꼭 잊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뭐 프록시 설정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자, 그러면은 프록시를 세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표시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버프 스위터 쪽에 와서 항상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 뒤에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좀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판단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팅을 좀몇 가지를 할 겁니다. 자, 프록시 세팅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어디 어디를 체크할 거냐면 항상 프록시를 이제
세팅을 오시고 이게 세팅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장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하고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인터셉트를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건데 그 중에서 여기는 엔드.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타겟팅에 포함된 것들만 내가 프록시로 잡겠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값도 원래는 안 잡혀요. 그래서 잡는다. 그 다음에 타겟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요게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요 지금 현재 뷰 같은 경우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더 크게 보이죠. 자, 유저 인터페이스는 한번 바뀌면은 계속 바뀔 건데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로 가시면은 여기 있는 이 폰트가 뭐냐면은 지금 얘네들이요. 요거 지금 현재 제 글씨 좀 여러분들 작아졌죠? 제가 저를 이제 강의한다고 20으로 좀 넣었는데 20 정도가 요 정도 수준. 그래서 요거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에디터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글 사이트나 이런 데를 보려면은 체인지 폰트 해가지고 굴림체,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크기는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한다고 한요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크나? 요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세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록시 세팅했고, 디스플레이 세팅도 했고, 다 됐죠? 그래서 프록시 세팅이 중요해요. 계속하면 프록시 세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아주시고, 또 어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거냐면은, 타겟팅이 있어요. 타겟팅.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프록시 서버를 열었는데, 저는 뒤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같은 거나 뭐 같은 거 이제 정보들 띄워놨는데, 그래서 얘가 대상이 뭐 아무데나 추가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진단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코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add를 누르시고요. 이 add는 이제 뭐를 추가를 하냐. 뒤에 얘 있죠. 요거 이게 빅박스 대상으로 내가 웹 패킹을 한다. 그러면 요거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겟팅에다가 add를 이렇게 완전히 풀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yes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만약 포트들이 나중에 이제 바뀐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대상이 나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delete 오른쪽 눌러서 이제 뭐 remove from scope 뭐 이게 delete select item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우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는 우리가 버프 스위터에 여기 빅박스 있잖아요. 여기 BW앱이나 우리가 여기에 추가된 이 스코프에 추가된 것들만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을 여러분들이 프록시로 정하시고 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이제 후에는 이제 프록시 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오픈 브라우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게 있긴 있는데 실제 요게 사용하다 보면은 오류가 좀 많이 발생하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조금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어떤 거는 이제 버프 스위터가 필요 없을 때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버프 스위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조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진행하시고요. 만약 우리가 버프 스위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셉트를 하시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여기에 버프 스위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건 버전마다 이제 조금 이게 좀 틀려요. UI가 틀리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앞 뒤에 거 이제 진행하는데 영상들이 좀 옛날 영상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인터셉트를 잡히면은 얘가 지금 현재 저희가 DW이라고 하는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얘가 지금 가만히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삥삥삥삥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삥삥삥 돌죠. 그러니까 이 삥삥삥 돈다는 것은 얘가 잡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터셉트에서 포워드를 지금 현재 한 칸씩 갑니다. 포워드는요.
그리고 인터셉트를 오프를 하면은 다음 페이지로 확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셉트 오프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바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다시 로그인할 때 B, 버그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난 뒤에 인터셉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다시 하시면은 이렇게 또 다시 잡혀요. 다시 잡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아이디 값하고 패스워드 값을 여기 아래를 실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스트 메소드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들의 URL 주소 같은 거나 파라미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우선은 이제 요 버프 스위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 B하고 버그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서버한테 포스트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보낸 응답값들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포워드 한칸 누르시면은 리스판스 값이 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보기 싫으면은 요거 클릭하시면 한 방향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판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판스. 리스판스는 현재 30이에요. 요거는 이제 스태투 상태 코드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아니고 포워드 한칸 누르시고, 그러면 뭔가 포털 사이트로 가시죠. 그다음 포워드 한칸 누르시면은 200 OK가 떠요. 그러면 요 페이지가 뭐냐? 지금 현재 여기 200페이지라고 떠 있는 이 포털 사이트, 이 포털 사이트 요청한 그 페이지가 요렇게 이제 온 거죠. 현재 여기 보면 포털 사이트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HTML 태그예요. 이게 요게 뭐냐면은 뒤에 보면은 아직 B하고 버그라고 로그인 상태에서 인터셉트에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이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이제 완전히 보내고 응답하고 보내고 응답할 때그 최종적으로 리스판스 값이 어떻게 보일 거냐? 렌더라고 하는 값. 지금 현재 리스판스 값에서 태그에 있는 요거를 렌더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로그인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들어갔다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지금 현재 요 리스판스 값이 여기서 걸린 거예요. 우리가 요거 내용을 본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내용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푸시면은 이제 브라우저에 나타나겠다는 거죠. 브라우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포워드 한 칸을 더 누르시면은 이제 포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간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들을 내가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SQL 인젝션이나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인증 처리 위협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때이 버프 스위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지금 현재 앞에서 세팅했던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버프 스위터라는 것을 뒤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윈도우즈 버전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버프 스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파이어폭스에서 우리가 확장자 프로그램 똑같이 프록시를 설치를 해 가지고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데 칼리 리눅스에서 버프 스위터를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 윈도우즈 쪽에서 그냥 진단하시면 되고, 칼리 리눅스는 이제 부가적으로 어떤 자동 도구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제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버프 스위터를 한번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뭐 리피터 같은 거나 인트루더 같은 경우나 확장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뒤쪽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배우도록 할게요.